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그라미 쳐져 있는 삼천삼동과 서신동 두 군데의 개폐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두 군데 투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투표용지나 아니면 이런 투표용지 둘 가운데 하나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거는 당일 투표용지입니다. 당일 투표용지는 어디서 만드느냐? 인쇄소에서 만듭니다.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미리 잘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전투표용지입니다. 사전투표용지는 뭐냐? 사전투표용지는 프린터에서 프린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얀 프린터에 이런 연두색 이 잉크를 뿌려서 연두색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뭐 있느냐? 여기는 전체가 파랗지만 여기는 자세히 보면 양쪽에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3mm, 양쪽 3mm에는 여백이 있어서 이 연두색이 보이질 않습니다. 연두색이 보이질 않습니다. 3mm가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여백이 있는 것이 나올 겁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여기는 여백이 없죠. 그 차이는 언제 극명해지느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아주 극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이런 색깔의 투표용지에다 투표를 한 거고 이거는 이런 종이에 연두색 칠을 한 겁니다. 인쇄를 한 거예요. 자, 이걸 사전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나오셔서 이 앞에서 이것과 이것을 섞어놓은 것 중에 이게 구별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예, 이 차이는 보면 이 앞면에 사전투표는 여기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빨갛게 청인이 찍혀 있는데 당일 투표는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요 밑에 있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사전 투표는 청인, 요 청인이 빨갛게 되어 있고 당일 투표는 그냥 까맣게 되어 있다, 인쇄한 것처럼 되어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사전 투표는 좌하단에 QR코드가 있는데 여기는 없죠. 예,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좀 넘어가면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하시려고요? 예, 자, 이걸 한번. 자, 이거를 제가 설명할 테니까 그 맞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생긴 거냐 하면, 이 완산구 삼천삼동에서 개표를 했어요. 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투표 용지 수는 요겁니다. 3674표. 왜? 3674명만 투표를 했으니까 그 투표장의 수가 3674장이 돼야 돼요. 근데 개표를 다 해봤더니 10장이 많은 3684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투표 개표 수를 세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추 판단되는 일이죠. 아니, 모자라면 몰라도 10명이 투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3장의 투표용지가 나왔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4674장이 나와야 되는데 4684장이 나왔으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뭔지 하고 난리를 치면서 찾아야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10장이 더 나왔냐? 잘못된 거 다른 동에서 온 것도 찾고 다른 걸 좀 찾아라 이렇게 하겠죠. 몇 시간 동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걸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놨어요? 거기다 써놨어요, 그냥. 투표인수 4674. 투표용지 4684. 근데 10장이 더 나왔다. 투표 증감죄라는 게 있습니다. 투표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면은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투표에 그 영향을, 잘못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 이거 보세요. 4674인데, 4674가 나와야 되는데, 4684가 나온 거예요. 뭐, 고치고, 여기도 찾아보고, 난리 치고, 구하다가 뭐 이랬는데, 심사차고, 뭐, 심사차고 해서 구해서 10을 했지만, 4684니까, 투표 용지가 투표한 사람보다 더 나왔다. 이건 뭐다? 부정선거다. 누가 봐도 분명한 겁니다. 맞습니다. 요것만 있어도 사람 팔짝 뛰겠는데,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거의 다음번에, 그때는, 소신. 다음번. 비례대표. 아, 요거. 요거 비례대표인데, 요거는, 사전투표였죠. 서신동 부투표. 요거 사전투표였는데, 예? 요건 당일투표에서, 요 다음번입니다. 당일투표에서 1693명이 투표를 했어요. 1693명이 투표를 했는데, 표는 1683표가 나왔어요. 1638표가 나왔을까? 10표가 줄었네, 이번엔. 10표가 모자랐어요. 아니, 저쪽에는 10표가 남더니, 이쪽에는 10표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엔 늘린 죄, 이쪽엔 줄인 죄, 해서 투표지 증감죄 두 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거는 여기 있던 10장이 여기 있던 게 잘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 여기 10장, 여기서 10장 빼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유식하고 똑똑해서 웃지만, 대개 다른 사람들은, 맞네! 맞아. 여기 10장이 일로 다시 간 거지. 그리고 이거 앞뒤로 했다며, 앞뒤로. 그러나 여러분, 어떻다고요? 투표용지가 이렇게 달라요. 아니, 그러면 이런 종이 4684장 중에 이거 10장이 들어간 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찾아내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아니, 못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못 찾아낼 수가 있나요, 이걸? 아니, 이것만 봐도 알고, 아니면 이걸 돌려봐도 알고, 100장 중에 이거 한 장만 있어도 너무나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없었잖아요. 몇 시간 동안 찾았잖아. 초등학생한테 해도 이건 금방 찾을 텐데 없었다는 건 뭐예요? 못 찾았다는 거지. 이런 게, 이런 것만 있었다는 거죠. 어떤 놈이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 10장을 더 만든 거예요. 이쪽에는 이거 10장을 덜 만든 거예요. 그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조사해달라고, 수사해달라고 경찰, 검찰에 보냈더니 뭐래요? 아까 같은 얘기 한 거예요. 어? 여기 10장 없어졌고 저쪽 10장 남았으니까 이거 저 투표 증감죄가 아니에요. 라는 헛소리가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범죄를 더하더니 범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통섭의 뭐 이것도 아니고, 아니 1 더하기 1이 2인데 1 더하기 1이 1이라도 돼야 돼요. 통섭이라면. 근데 1 더하기 1을 0. 범죄 두 개를 범죄가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판결보다는 그렇게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했냐? 야, 이놈들아, 정신 있으면은 이걸 봐라. 너희들 이거 똑같은 줄 알고 거짓말한 거지. 너희들 이거 똑같은 줄 알고.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수사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검찰로 다시 갔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나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수사 안 해도 되도록 우리가 놔둬도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등학교의 이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개의 투표용지는 다릅니다. 이쪽에서 10개가 남았어요. 이쪽에 모자랐어요. 그렇다고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줄 수가 없어요. 뭐냐? 하나는 사전 투표용지고 하나는 당일 투표용지입니다.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10개 있는 걸 이쪽으로 보태가지고 하면은 끝이다. 이거는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대표 상황표 이렇게 나온 거 보셨고요. 예. 예, 해명을 또 이제 한 걸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판사가 있어요. 임성출이라는 판사. 다음에 정진석, 여기부터는 이제 선관위 원래 직원입니다. 정진석, 이종계, 이진석, 김영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2020년 5월 28일, 2020년 4월 15일 이후에 시연회까지예요. 시연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연회를 하고 말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존경하는 우리 조충렬 기자께서 너희들이 법보다 위에 있냐? 이놈들아. 이랬더니 쫓았어요. 내쫓았어. 그런 일이 있었던 중앙선거 저 나쁜 놈들, 그 저 가짜 같은 시연회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혼입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갔겠죠. 이렇게 들어갔겠죠. 혼입된 것으로 섞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자가 아주 정진석 이런 그 정진석 아닙니다. 그 정진석 국회의원 말고 선관위 사무총장 저 사람이 법정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했다고. 자, 확인했대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저 헷갈리지 않고 자기가 잘못하면서 확인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검표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재검표, 비례대표 재검표를 이 사람들이 허락하고 있습니까? 용납하고 있습니까? 죽어도 못하게 하죠. 왜? 이거 열면 난리가 나니까. 우리 저 연수을에 재검표를 했더니 난리가 났듯이 또 난리가 나니까 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 그렇죠. 아까 이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한 거예요. 서신동 구 투표구 투표함이 올라가면서 열매가 서신동 투표지가 3동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예,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이 법정에서 증언한 거기 때문에 위증죄로 크게 다뤄야 된다. 엄하게 다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여기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제연수구 대법원에 재판할 때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사람들은 전주 완산구에 있었던 이 투표지 증감은 있지 않았다.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잠깐요. 여러분, 뭐, 앉아 계신 게 힘들겠지만, 잠깐 나와서 한 번만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거 한번 보고 들어가 주시죠. 앞에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렇게 QR코드 같이 찍힌 게 양쪽에 3mm 이렇게 인쇄가 안 된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절취하게 돼 있죠. 절취선 있는 거. 이거는 원래가 이런 색깔이에요. 이렇게. 그래요. 예. 예. 요거 두 개를 한번 돌려보셔도 돼요. 돌려보시면 요거 두 개. 예.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이걸 구별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요. 만약에 섞여 있었다면. 그러나 섞인 것을 찾지 못했었죠.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게 있으니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그것도 유분수지. 그래서 어디서 장님이 이걸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장님이 이걸 했다는 예. 뒷면을 보면 하겠네요. 뒷면을 보면 그죠? 예. 네. 보세요. 하얀이거요. 하얗죠. 이거 하얀 거는 프린트물. 프린트한 거고 이거는
인쇄소에서 당일 투표지죠. 오리지널입니다. 예, 네, 당일 투표지. 그러니까 색깔이 연두색이고 흰색인데 이거를 네? 이거를 그렇게 홀립됐다고 주장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나왔던 예? 아 그게 프린트 용지 그러니까 사전 투표 때 쓴 거고요. 저 사전 투표 용지이기 때문에 QR 코드 아래쪽에 QR 코드 있죠. 아 근데 왜 색이 달라요? 어디? 아 그 연두색으로 그렇게 나와요. 색깔이 원래 총 네 장 뭐 어떤 데는 일곱 장 여덟 장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예예예 비슷한 거의 그 동일하게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 투표 프린트기로 인쇄기로 앱스톤 프린트기로 인쇄한 겁니다. 여백이 없다. 여백이보다도 색깔이 완전히 그 구분되죠. 색깔이 이거를 확인 못 합니까? 이거를 예? 선관위 직원들이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니 그게 두 가지를 그 이거는 당일이죠. 그렇게 당일은 철저하게 그 검토했는데 이걸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일은 어, 옆에 같이 한번 대보세요 옆에. 네. 예, 연두색을 한번 옆에 대보세요. 연두색. 약간 연두색을 약간 한번 저기 한번 대보세요. 비교하면은 바로 뭐. 예, 예, 그거하고 옆에 딱 대면은. 그걸 어떻게 갖습니까, 예, 그게? 이거는 예. 뿌려서 앞에만 사갖고. 예, 예, 뒤로 넘겨보세요. 예, 예. 넘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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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그게 같다고 이렇게 예, 말을 합니까, 예, 그거를? 이게, 예? 바보들이지, 이게 같다고 하면. 예?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쏘기고 있는 겁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여기 뭐 애국자들 다 많이 나오셨네요. 예, 알아들으셨죠? 네. 예, 이제 확실하죠.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뒤에는 하얗고 그렇죠. 인쇄 때는 앞뒤가 파란. 네, 그렇습니다. 예. 이해하셨어요? 파란 거는 인쇄소에서 나온 거고요. 아이 좀 연두색 뒤는 하얀 거는 그 사전 투표할 때 프린터에서 프린트를 한 겁니다. 하얀 종이에다가 이 연한 연두색 색 잉크를 뿌려서 인쇄를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를 한 거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전주 완산구에서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표. 이게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서 3표, 전북에서 10표, 자, 서울 강남구에서 2표, 서울 서대문구에서 3표, 경기 고양구, 덕양구에서 3표, 경기 평택시에서 3표. 이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발견된 게 이런 거고, 발견되지 않은 데는 더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발견된 것만 해도 이만큼이다. 어디에서만 나타났다? 사전투표에서만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전투표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사전투표만 늘어났다는 것은 사전투표에서 이 그 부정이 저절로 됐다는 지금까지 저희들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자,